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마추어 손녀 학생분하고 우리 여선생님하고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7박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7박부터. 자, 출연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분은 10년 넘은 고수가 되겠습니다. 구력이 10년 넘으신 분이고요. 현장 많이 다니시고 있는 분입니다. 좁은 데서 추는 스타일입니다. 좁은 데서 추는 스타일입니다. 양손 들어. 작게 추는 스타일입니다. 카트 주고요. 출연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우리 여선생님하고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무도장에 사람 많죠? 저렇게 좁은 데서 추는 거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4박자 쉬는 거 아주 좋네요.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쉬고. 네, 저렇게 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잔잔하게 뽑아주고요. 현장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저렇게 좁은 스타일로 발폭 죽이고 지금 아주 좋아요. 출연하실 분 연락 주세요. 멋진 인생 추억 남기실 분, 인생 추억 남기실 분, 우리 여선생님하고 멋진 추억 하나 남기세요. 유튜브 올려드립니다. 아주 양손 기술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저렇게 양손 기술이 없으신 분들 배우세요. 65세 넘으면 연금 나오잖아. 연금 투자하세요. 노후연금. 아주 부드럽죠? 아, 지적질 좋아하시는 분은 보지 마세요. 지적질 좋아하시는 분은 도움이 안 돼. 지적질 좋아하시는 분 본인이 와서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게요. 저렇게 4박자 아주 좋습니다. 4박자. 아, 좋습니다. 양손 기술. 아주 좁게 추는 게 매력 포인트네요. 현장 가면 사람 엄청 많아요. 자, 이 노래 끝나면은 다음에는 트로트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감상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여 선생님하고 추억 남기실 분 신청 받습니다. 다음에는 트로트곡 이어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